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반 업체들에 여자들을 꽂아 넣었다는 의혹은 되게 많아요. 동일한 마담이 위장 결혼 중개랑 일반적인 국제 결혼 중매를 거기 가서 제가 결혼했거든요. 방 청소를 안 해. 긴 머리카락이 방 바닥에 의지가 없고 노력도 없고. 그런데 이 아기, 입양을 한 아기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용 판결문에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입양을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낳은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너와의 결혼 생활을 안 하겠다. 나는 한국에 안 들어가겠다.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한 이 아내. 8월 14일 날 변경을 했더라고요. 의뢰인도 모르던 사이 이 비행기표는요, 출발 날짜가 14일로 변경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던 여성이거든요. 이 여성이 다급하게 이 창구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6번 창구로 다시 들어갔고요. 남편은 잠시 후 여성을 따라 창구로 들어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보비 정피디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제 사무실로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던 피해자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이 의뢰인은 추석 연휴에까지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고요. 그 사연을 털어놓은 걸까요? 지금 71년생 아파트 현장에 안전순찰이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1971년생 53살의 의뢰인. 이 의뢰인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제결혼을 처음 준비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결혼했다가 실패한 한 적이 있어요. 여자를 도구같이 보고 아예 생각도 안 했었는데 어머니의 뭐 모습도 보이고 혼자보다 더는 둘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제가 일하는 현장에 결혼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이 낳고 제가 잘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물어보고 하니까 괜찮은 회사고 뭐 사건 사고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진행을 했던 거죠. 그 맞선 가기 전에 서류 여성에 대한 프로필을 받아보거나 서류를 받아보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제가 뭐 문신인 거 싫다, 아이 있는 분 싫다 조율을 했거든요. 다섯 분 정도를 추해 주시더라고요. 6월인가 저희가 이 빡빡해가지고 휴가를 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일주일 그렇게 갔는데 매칭이 됐던 분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거기에서 마담이라는 분들이 여자들 데리고 오죠. 거기서 만나는 현장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때는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시간을 또 내가지고 8월 달에 다시 또 갔었거든요. 첫 번째 방문에서는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매칭이 되지 않았었고요. 의뢰인은 다시 날짜를 잡아서 아이폰으로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은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죠. 하여튼 두 번째 가서 아내를 만났고 금방 일 처리돼가지고 네. 합방하고 다음 날인가 하이포 경찰 쪽에 누가 운영했던 결혼식장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제가 결혼했거든요. 거의 안 되는데? 하이퐁의 투이융엔이라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경찰서가 있는데 그 경찰서 한 50m 거리 뒤에 예식장이 있었어요. 국장이요, 사설 예식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설 예식장을 한번 찾아봤어요. 결혼식장이 위장결혼의 대표적인 성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식장에서 위장결혼이 이루어지고 결혼식들이 좀 이루어지고 마담이나 이제 브로커들은 여기 이곳에서 하는 결혼식을 위해서 일반적인 예식장에서 하는 것보다 웃돈을 주고 이용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4월이었죠. 제가 하이퐁 현지까지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했던 바로 그 예식장. 하이퐁 공안 부국장이 직접 운영을 했다던 위장결혼의 성지, 바로 그 예식장이 맞습니다.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반 업체들에 여자들을 꽂아 넣었다는 의혹은 되게 많아요. 지난 4월 달에 베트남 가가지고 취재한 결과 커넥션이 있어요. 여기에서 밀어넣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을 다시 한국 들어가기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혼을 시키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돈을 엄청 떼먹을 수 있죠. 신랑한테 돈을 안 줘도 되니까. 동일한 마담이 위장 결혼 중개랑 일반적인 국제 결혼 중매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국제 결혼하러 갔는데 맞선장에서 만난 어떤 여자가 진심을 가지고 결혼을 하려는 여자인지 위장 결혼을 하려고 하는 여자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속성 결혼에서. 뒤에 거기에 올라오는 결혼식 보면은 거기서 결혼하는 게 많더라고요. 뒤에도. 의도적인 사기 결혼이었었는지 아니면 이 업체 역시 위장결혼 마담에 의한 피해자였는지는 아직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식장에서 결혼을 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뭔가 찝찝한 마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선 거기서
결혼하고 한국어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이퐁에 있는 어학당 기숙사 들어가서 한 달에 용돈을 줘야 된다. 근데 그게 30만 원 정도. 그래서 30만 원씩 먹고 돈을 줬고요. 4월 15일 날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저랑 어머니랑 직접 가가지고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선 같이 밥도 먹고 근데 거기서는 자질 않았어요. 집이 좀 협소해가지고 호텔을 잡아서 밖에서 생활 있었고 그전에는 한 번도 안 가보셨었어요? 한 번도 안 가봤죠. 신부는 결혼을 했던 상태인 거예요, 아닌 상태인가요? 소혼인가요, 재혼인가요? 재혼입니다. 어떻게 결혼 생활을 했었는지 얘기는 들으신 게 있으세요? 헤어졌는데 좋게 헤어진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괜히 들춰와야 상처일 것 같아서 그 당시에 결혼에 대해서는 거의 안 물어봤어요. 혹시 자녀가 있나요?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두 부부 사이에 낳은 아이가 아니고 입양을 한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베트남 북부 노이바이 공항 인근이 고향인 이 여성은요, 베트남인 전 남편과 이혼인 상태, 그리고 둘 사이에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기 입양을 한 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직접 해당 결혼 업체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입양된 아이라고 했다고 하던데. 네, 그거는 이혼 판결문에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혼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다 저희도 정말 확인을 하려고 알아봤거든요. 네네. 아기일 때 입양을 해서 네. 둘 사이에는 친자식이 없고 네. 입양을 한 아이가 있다. 어렸을 때 아주 아기 때 데리고 온 아이가 있다. 네네. 자, 지금 보이는 이 문서가 이 전 남편과의 이혼 판결문, 그리고 이 문서 안에 이 아이가 입양되었던 아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케어를 할 수 없다. 내 아이처럼 키울 수가 없으니 나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입양 보낼 수 있겠냐 물어봤거든요. 그 처음에 맞선 볼 때 좋다 해가지고 거기 서류 작성해서 그쪽 팀에서 보관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입국을 하기 전까지 이 여성에게 올렸던 그 다섯 가지 비밀에 연관된 것들이 좀 있나요? 뭐 페이스북을 안 알려줬다거나. 페이스북 안 알려주지 않았어요. 페이스북 알려줬어요? 페이스북 알려줬는데 좀 의혹되는 게 아들도 페이스북 계정이 있거든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친구가 몇 명이에요, 그 계정에? 지금 있는 거로 봤더니 300명 정도 돼요. 근데 예전에는 딴 사람들도 보였는데 지금은 팔로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안 보이죠? 네. 차단한 거예요. 전통 결혼식은 안 하셨죠? 전통 결혼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 어떻게 하냐 했더니 밥 먹는 거로 대신하자. 그럼 비용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전통 혼례 할 때 보통 2-300만 원 정도를 신랑이 낸다. 그거를 그냥 신부한테 줘라 그러더라고요. 전통 결혼식은 결국은 안 하셨고 페이스북을 알려주었지만 진짜 계정인지 가짜 계정인지는 확인이 불분명한 상황, 금전 요구 역시 화끈하게 하지 않아서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신 역시 있었지만 현재는 야매로 여기 지워놓은 상태라고 해요. 그렇게 지난 4월 한국에 입국한 이 여성, 그런데 입국 후 아내는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한국에 들어와서 페이스북 톡으로 장모와 아니면 그 식구들과 톡을 할 때 한시 아이가 옆에 있어서 뭐 엄마 엄마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자꾸 들리니까 딸이 입양을 보내시는 게 어떠냐 많이 울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아이의 존재가 아까부터 처음 말씀하셨을 때부터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에요. 아이의 양육권을 친오빠에게 넘겨주고 한국인과 결혼을 해 한국으로 넘어온 이 여성, 의뢰인인 이 남편은요, 어차피 그 아이는 입양을 했던 아이니까 이제 그만 있고 둘 사이에 아이를 갖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태도가 좀 이상합니다. 자, 이 대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너는 아이를 포기하라고 말한다, 나는 남편은 포기해도 아이는 포기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결혼 전에는 이 아이를 오빠에게 입양 보낸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문서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친오빠에게 양육권을 넘겨준다고 법원에 판결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가 끝난 지 며칠 뒤 남편인 의뢰인께서요, 아내의 숨겨둔 페이스북 계정을 찾아냈다고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아주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내의 페이스북 계정에는요, 아내의 아주 젊었던 시절의 사진까지 게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양했다는 그 아이, 그 아이의 아주 갓난한
만나기 시절 사진까지 게시돼 있었죠. 그리고 이 사진, 이 댓글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요, 이 아이 입양을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낳은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여기 보시면 직접 낳았다, 내 아이다, 내가 낳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베트남 사람인 제 와이프의 확인에 의하면요, 이 여성이 아기를 낳았던 그 병원까지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호치민의 군병원, 바로 그곳에서 이 여성은 아이를 출산했었고요.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성은 본인이 낳은 아기를 입양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이 여자를 믿겠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이 여자는 원래 그 위장 결혼을 하려고 했던 여자다라고 치면 목적은 한국행이죠. 그러면 배운 게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신랑을 만나가지고 들어왔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몇 가지, 싸움을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남자가 맞대응을 제대로 해줘가지고 때린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뭐 집에서 나가야 이년아 뭐 이런다거나, 그러면 이제 충분히 나갈 근거가 생기잖아요. 근데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베트남에 요번 8월 11일 날 갔을 때, 네, 가기 전에 진짜 꼭꼭 쳐놨거든요. 네. 맨날 잠만 자. 처음에 와서 짐도 안 풀지 않았어요? 일부는 풀고 일부는 안 풀고. 그리고 방 청소를 안 해. 긴 머리카락이 방 바닥에 풀렸어요. 그거 문제가 그 정도 청소 안 하고 막 이런 거 같고도 또 그냥 채팅장이라서 상담해가지고. 그래서 도망가는 여자들 패턴이 의지가 없고 노력도 없고, 그러니까 배우려는 노력도 없고,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자 하는 이 어떤 의지가 없어요. 그 다문화 센터 같은 데도 갈 생각을 안 해요. 어차피 거기 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것도 안 하고 도발만 하는 거예요. 자, 남편인 의뢰인은요, 이 아내의 한국 적응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체크카드를 만들어주고 용돈을 입금해줬고요,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문화 센터 교육까지 신청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의지가 없었고 체크카드가 아닌 현금만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나가서 일하는 것만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맨 마지막에 너 나한테 30만원씩 보내주는 거 그거 많다고 생각하느냐? 나 너보다 거기 있을 때 몇 배를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의심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돈 요구를 많이 했나요? 여기 들어와서는 상처를 달라 그런 얘기 하셨고, 나중에 가서는 네가 준 30만원이 굉장히 큰 돈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 왜 내가 25만원 30만원 그걸 하냐면, 그쪽에서 이 정도 돈이 가장 적당하니까 요 정도 주세요, 나중에 가서는 뭐 좀 변하든 우선은 그렇게 주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아내와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고 오해로 인한 다툼이 잦아질 때쯤 아내는 베트남에 다녀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상황 역시 많이 삐걱댔습니다. 선물 구입 비용과 베트남에 가져가는 용돈 때문에도 두 사람은 자주 다퉜다고 합니다.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있다가 26일날 새벽에 한국 도착하는 스케줄로 갔거든요. 이유가 원래는 10월 달에 가기로 했어요. 9월이나 10월 달에. 갑자기 오빠가 자기의 돈을 무단 인출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 1억 동 이상 되는 돈을 무단으로 꺼내서 사용했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스케줄 땡겨서 갔다 올 수 없겠냐 하더라고요. 그 일도 보고 오빠 일도 해결하고 와라. 8월 11일 날로 변경해 주고 하죠. 이 아내가 베트남으로 간 다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바쁘게 일상을 보내리라고 생각했던 아내는요, 한국으로 돌아오기 3일 전 아주 충격적인 말을 남깁니다. 그때부터 저랑 톡할 때 베트남에서 뭐 병원 간다, 뭐 아버지 제사다, 뭐 그런 거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너와의 결혼 생활을 안 하겠다, 나는 한국에 안 들어가겠다, 일방적으로 통보가 들어온 거예요. 너는 한국에서 절차를 밟아라, 나는 여기서 베트남에서 절차를 밟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며칠이었어요? 8월 23일 날인 것 같아요.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한 이 아내, 본인은 베트남에서 이혼 절차를 밟을 테니 남편에게는 한국에서 이혼 절차를 밟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비행기 표를 확인해 보던 중 뭔가 수상한 정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셨다고. 25일 날 분명히 돌아오는 비행기에 스케줄인데 그 비행기 표가 사라졌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비행기 스케줄이 없어요.
여기저기 찾아보고 했는데 나중에 우연치 않게 발견을 했는데 8월 14일 날 변경을 했더라고요. 25일 밤 하노이를 출발해 인천으로 오게 되어 있던 이 비행기표. 그런데 의뢰인도 모르던 사이 이 비행기표는요 출발 날짜가 14일로 변경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문자로 이혼을 통보했던 날짜는 8월 23일. 만일 이 변경된 티켓으로 아내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아내는 이미 한국에 들어와서 누군가의 집에서 지내고 있으면서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베트남에 있는 척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맞네요. 8월 23일 날 난 여기 있는데 나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베트남에 갔는데 갑자기 이혼 요구를 했다. 확인을 해봤더니 원래 25일로 예정된 비행기표가 14일로 변경이 돼 있었다. 그러면 결국은 4일 만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표로 변경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출입국에는 확인을 요청을 해보셨나요? 본인의 동의서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확인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한국에 와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외국인 등록증 연장할 때 필요한 서류들, 결혼 관계 증명서라든가 주민등록 딱 가져갔어요. 9월 20일날 방문 예약을 접수를 해놨으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랑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확인이 가능할 거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아내의 입국 사실이 확실하게 확인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족에게는 이 남편에게는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인터뷰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의뢰인이 보내준 서류 한 통. 이 서류는 이 아내가 한국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흔적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개통을 하고 서류는 거주지로 등록된 곳으로 보낸 거죠. 그리고 이 여성은 9월 20일에 비자 연장을 위해 출입국 방문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자, 일단 남편은 아내 몰래 보증인 신청을 모두 철회했고요. 혹시라도 현장에 나타날 아내와 대화하기 위해서 예약 당일 저와 통역과 함께 출입국으로 향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지금 서울 출입국 세종로로 가고 있습니다. 몰래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여성이 오늘 9월 20일이죠 비자 연장을 위해서 예약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오전 10시 16분에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라서 올지 안 올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안 와가지고 비자 연장이 안 되면 불법 체류가 되거든요. 와서 비자 연장을 하게 되면 2년짜리 비자를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온다는 가정하에 이 여성을 만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도 불법 체류 신분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뭘 강제를 할 수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통역사와 함께 가서 왜 이렇게 몰래 들어왔느냐, 이혼을 하겠다고 남편한테 통보를 해놓고 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자 연장까지 하러 왔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물어볼 거고 자기 아이가 아니었고 입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그런 증거들이 꽤 많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왜 거짓말을 했는지. 자, 9월 20일 세종로에 있는 서울 출입국 사무소에는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외국인들로 붐비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현장에서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이 사진, 이 아내의 사진은요 그전 사진들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상태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실제와 가장 흡사하다는 이야기죠. 저희는 이 여성이 현장에 나타나는지 건물 밖과 안에서 따로 나누어져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출입국 내부에서 대기를 하는 수많은 외국인들. 이 안에 몰래 입국했던 이 아내가 있을까요? 저는 대기 중인 사람들의 얼굴을 면밀하게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7번 차 들어오십시오. 39번 고객님 6번 차 들어오십시오. 자, 드디어 시간이 되었고 39번 아내의 대기 번호가 호출이 됩니다. 비슷하게 생긴 누군가가 대신 접수를 할 수도 있는 상황. 39번 고객님 6번 창구로 오십시오. 하지만 39번을 호출한 6번 창구는요 비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허탕을 치나 싶었던 그 순간
누군가 다급하게 6번 창구로 들어갑니다. 의뢰인인 아내와 약간 닮게 생겨서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던 여성이거든요. 이 여성이 다급하게 이 창구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들어가자마자 밖으로 나옵니다. 아니 근데 아까 39번 가서 앉았었어요? 응, 응, 응. 그러고 나왔어 지금. 저거 이렇게 튀어다니지 말고 서서 있거라. 지금 사진 찍는 거랑 잠깐 봤어. 사진이 조금 달라서 다른 사진을 요청을 했는지 이 여성은 즉석사진기 기계로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얼굴 닮았어? 응, 조금 닮아가지고 일부러 저기 대신 받으러 오게 시킨 것 같아. 몰라, 그래서 같이 가라고 해. 지금 나갔어? 응, 들어가라고 했어, 좀 이따가. 아니, 문제가 나왔어. 39번 사람이에요. 저쪽에 따다 할 거예요. 네, 맞다 하고. 어, 이거 번호는 제 와이프 번호인데. 근데 이번은 제 와이프 아닌데요. 여기 번호가 바뀌었어, 있던 게. 39번. 그러니까 바꿨다고 사진 찍고 가서 저 봐봐봐, 내가 말할게. 그리고 이 여성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저희 일행. 이 여성은 잠시 사진을 정리한 후 6번 창구로 다시 들어갔고요. 남편은 잠시 후 여성을 따라 창구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 여성, 의뢰인의 아내와 어떤 관계일까요? 대체 무슨 이유에서 아내의 비자 연장을 대신하러 왔을까요? 저희는 이 모든 궁금증이 풀리기를, 그리고 아내의 행방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기 또한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피해를 막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창구 앞에서 허무하게 고개를 젓는 의뢰인,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6013번 고객님 2번 창구로 오십시오. 의심이 가던 이 여성은 서류를 챙겨 창구 밖으로 나왔고요. 남편은 여성을 따라가지 않고 직원과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2번 창구로 오십시오. 안 왔는데. 아예 안 왔어요. 아, 늦게 와가지고 자기 번호 딴 번호인데 늦게 와가지고 자기 번호 늦어가지고 가서 나 앞번호가 보이고 서류 다시 서류까지 다 봤어? 그 이름 보니까 다른 사람. 결국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아내. 물론 현장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여성을 강제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아직 합법적인 체류 상태인 거고요. 강제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 남편인 의뢰인이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을 물어보지 못했고 이 여성이 했던 거짓말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남성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쉽네요. 그래도 저쪽에서 또 나름대로 또 머리 쓴 것 같은데. 뭐 물어보고 싶었던 거 있으면 어떤 거예요? 왜 이렇게 도망가려고 생각했는지. 네. 나중에 부부가 같이 잘만 하면, 네. 진짜 열심히 하면 1500에서 1700까지도 벌 수 있게, 네.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사람 그거 못 기다리고서 이렇게 도망가는 거 보니까 너무 뭐랄까 안타깝고, 그 둘째치고 우리 어머니를 용납했다는 생각이 참 씁쓸합니다. 자, 수많은 거짓말로 이 남편을 기만하고 한국으로 몰래 입국한 이 여성을 공개 수배합니다. 1993년 3월생 판티란,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과 빈푹 인근이 고향인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전 남편 사이에서 입양을 했다고 이야기했던 이 아이는 사실 이 여성이 낳은 아이로 추측이 되고요. 지난 8월 베트남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귀국을 하지 않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행편을 변경해 한국에 입국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러가지 정황 증거가 이 여성이 한국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성을 목격했거나 고용한 업주가 있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 여성은 10월 15일부터 불법 체류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더 큰 피해를 예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돼서 저는 딴 거 원하지도 않고요. 그냥 쫓아냈습니다. 저는 똥물봤다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게 아니셨거든요. 한국말 못하는 병이라고 붙들고 다니시면서 엄청 챙겨주셨고 엄청 챙기셨어요. 어머니가 어머니의 어머니부터 받으셨던 은근악지 그것도 주고 귀걸이하고 반지 엄청나게 어머니 세대에서는 그게 좀 보물이었거든요. 그렇게 믿었던 며느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래 우선 훅 해버리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굉장히 이번에 좀 많이 힘드신가 봐요. 앉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보면
한숨 쉬고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 누군가에게는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누군가는요, 그 소박한 누군가의 바람을 이용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집안에 빚이 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런데 그런 변명으로는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안녕을 위해 누군가, 그리고 누군가의 가족을 이용하는 이런 파렴치한 행동, 이것은요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런 범죄자에게는요 그의 합당 벌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사기 결혼을 예방할 수 있는 입법 청원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